점수를 풀어내는 내패스. 오늘 그래도 다들 초구는 풀어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즌 팀 리그에서 한 차례 격돌이 있었던 두 선수인데요. 네. 그때는 위마지 선수가 승리를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SK 렌터카가 웰컴 저축은행에게 많이 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아, 1승 5패. 네. 맞은 네, 철저히 당했죠. 올 시즌은 서로 전력도 좀 달라졌고 그렇게 처음으로 만나고 있는 두 팀인데요. 1세트에 아주 이런 걸 당첨 조절을 기가 막히게 해줬는데 네. 1세트보다는 내공의 각도가 조금 더 네, 커졌죠. 그렇기 때문에 역회전의 양이 좀 더 많이 필요해진 네, 그런 매치였어요. 바로 지금은 장장단으로 가야죠. 네. 아, 완벽하게. 네. 미와즈 첫 득점. 가장 깊은 코너에 제대로 떨어뜨려 놓고서 지금 다음 공을 뭐 완벽하게 또 만들어 냈습니다. 지금 가까이 있는 걸 먼저 칠까? 멀리 있는 걸 먼저 칠까? 네, 그게 고민인 거죠. 맞아. 옆 돌리기. 5로 맞는 게 더 좋죠. 코너를. 아,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는데. 오. 아, 이거. 아, 참 운이 없네요. 돌지 않고 바로 코너를 찍고 솟아 올랐습니다. 이 상황에서 뭐 적일 아니면 빠질 수가 네. 없습니다. 지금은 역회전으로 떨어져도 끝오름으로 올라오고. 네. 상당히 운이 없는 그런 장면이었죠. 데펜스 뒤돌리기. 빠질 틈 없이 완벽한 득점. 노란 공 왼쪽으로 좀 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세는 조금 불편할 수 있죠. 네. 길게 뻗어서 공격을 시도합니다. 파란 공보다는 확실히 지금 뒤돌리기. 노란 공 선택이 좋습니다. 네. 베펜스 연속 득점. 올 시즌 뭐 강동우 선수가 각오가 좀 비장합니다. 단장 단으로 비껴치기 조금 두껍게 맞았는데 회전으로 네? 꺾어버리네요. 네. 한 점을 추가합니다. 점수는 4-1. 마지막에 꺾이면서 득점이 연결됐습니다. 파란 공 쪽 원뱅크도 한 번은 예,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흰 공 오른 아 노란 공 오른쪽으로 얇게 치다가 충돌이 지금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두껍게 앞돌리기로 하는 것도 방법이죠. 두껍게 앞돌리기를 치게 되면 지금처럼 충돌 제거는 확실합니다. 네, 득점 성공. 같은 추가 득점. 강하게 공략했고요.
고난도 샷을 준비하는데요. 단장단. 아, 네. 굉장한 샷을 보여줬어요. 단장, 단. 네, 단에. 이 맞에 추가 득점이 필요한데. 네. 이렇게 올리네요. 참 작은 실수일 수 있겠지만 그게 이 세트에서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상대에게 뭐 흐름을 한번 넘겨주면 장타도 나올 수 있고. PBA에서 뭐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 작은 실수 하나가 장타를 맞고 흐름을 완전히 뭐 역전당하고 이런 건 뭐 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두께 공략 괜찮습니다. 오, 오. 두께가 좀 잘 맞지 않았나 이렇게 봤었는데 네. 더 얇게 맞았어야 되는 거죠. 레펜스 비껴냈습니다. 한 점을 추가합니다. 그래도 꾸준히 추가 득점을 올리면서 레펜스가 5점을 앞서 있습니다. 야, 지금도 뭐 하나 결정 내리는 게 눈에 딱 들어오는 길이 없는 상황이에요. 네. 네, 당점 왼쪽이다. 그렇게 되면 되돌리기인데 파란 공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면서 장쿠션에 진입돼야 되는데 네. 참 선택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배치 자체가. 오른쪽, 왼쪽 네. 길을 계속 보고 있는데 마땅한 길이 보이지 않나 봅니다. 당구가 이래서 이 또 결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옆돌리기로 선택한 것 같은데요. 시간을 충분히 사용해서 네, 스피는 너무 많이 들어가면 또 길어집니다, 이건. 네. 그렇죠, 지금은 전체적인 조합이 안 맞은 거죠. 네. 두껍게 맞았기 때문에 스핀볼이 됐고 그래서 쓰리 쿠션에서 길게 공을 뻗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좀 쭉쭉 달아나는 네, 그런 점수가 레펜스 선수에게 안 나오고 지금 네. 불안불안한 그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오, 걸렸어요. 오늘 뱅크샷 너무 좋네요. 네. 바로 이런 점수는 이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죠. 순식간에 두 점을 따라붙는 뱅크샷. 막혔던 흐름을 일거에 네. 그냥 뚫어버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럭키까지. 네. 충돌이 났지만 득점으로 연결이 됐고요. 파란 공이 약간 두꺼웠기 때문에 목조국 네. 길이의 충돌이 일단 일어났습니다. 미안함을 표시했습니다. 네. 지금 공 단장장으로 플러스 라인으로 3뱅크를 또 노려볼 만한 네, 그런 배치입니다. 흰 공이 먼저 맞아도 길은 있죠. 아,
두껍게 맞아야지 있는데 네, 너무 얇게 너무 맞을 수는 얇게. 없습니다. 예. 다시 한번 와. 보시죠. 흰 공을 너무 얇게 맞춰냈습니다. 위마즈가 두점 차까지 따라붙었고요. 레펜스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이때 노란 공의 두께 처리가 좀 정확도가 좀 필요해요. 앞돌리기로 어우, 오, 충돌 피했는데 지금 충돌을 지금 방식으로 피한 건지 지금 손 한번 슬쩍 흔들어 줬는데 네. 네, 충돌이 지금 제거되는 그 상황이 내가 의도한 게 아니다. 뭐 이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정말 아슬아슬하게 지나쳐갔고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위안함을 표시하는 레펜스. 옆돌리기. 아하, 이거 또한 점이에요. 물론 세 번째 세트 15점 경기긴 네. 하지만 장이 한 점씩 나갈 때가 자꾸 심리적으로 이렇게 좀 불안해질 수가 있거든요. 조금 더 빠른 스트로크로 조금 더 길게 만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왼쪽으로 짧게 갑니다. 이마즈 앞돌리기. 네. 참 이런 거죠. 한 점만 올렸을 때 상대가 따라 붙으면 분위기상 부담감이 더해질 테고. 상대도 뭐 다행히 한점 비춰주면 괜찮겠죠. 하지만 네. 이제 하이런이 나오거나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끝까지 회전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스트로크를 해야죠. 강하게 뒤돌리기. 어우, 와. 지금은 스피드를 쓰지 않고 빠른 스피드만 가지고도 각을 또 평이하게 네. 만들어냈습니다. 공이 쓰리뱅크감이 좋은 오늘 위마지 선수인데. 공이 모였네요. 네. 한점 차까지 따라붙은 위마즈. 아, 저 순간적으로 빠르게 포쿠션으로 짧아지길 기대했어요, 지금. 네. 아. 오, 맞춰냈습니다. 와, 이제는 동점. 초반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런 몰입 상태에 들어가 네. 있어 보이는 비롤 위마지 선수입니다. 아주 좋은 배치예요. 옆돌리기로. 네. 목적국 길이의 충돌 잘 빼냈고. 네, 놓치지 않습니다. 아, 공이 뒤로. 파란 공, 흰공 때문에 보이질 않죠. 여기서도 두껍게 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네. 얇게 잘 쳤고, 각도도 잘 만들어냈어요. 흰공 오른쪽을 일단 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장, 장, 장이냐. 장, 장, 단이냐. 네, 둘 중에 하나의 코스인데요. 파란 공이 보인다면 바로 뒤돌리기죠. 보이네요. 맞춰냈습니다. 네, 흰 공에 가렸다라고 봤는데, 네. 끝이 네, 살짝 보였죠. 또한번 석점을 추가하는 미마즈. 어쨌거나, 뭐, 비롤 위마지 선수는 이번 시즌은 웰컴 저축은행에서 그 에이스 역할을 수행해줘야 돼요. 네. 또 실제 뭐, 그만한 기량도 있고요. 이상대 선수, 뭐, 서현민 선수가 있지만, 서현민 선수가 지금 완벽히 슬럼프 상태에서 빠져놓은 건 아니고요. 네.
아, 지금 맞았어요, 공이. 너흰 공은 맞았습니다. 네. 맞은 거 보셨어요? 이마즈 선수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네. 표시를 했는데, 와, 정말, 정말 얇은 두께로. 네. 여기서 들어가면 이제 1점인데, 네. 지금 팀분들도 그래서 놀랐네요. 이건 세븐 쿠션으로 설계한 게 너무 얇게 맞아서 파이브 쿠션으로 들어갈 뻔했던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실수 나와서는 안 되는 장면입니다. 이제는 따라 붙는 입장이 된 레펜스 네. 옆돌리기로 공략했습니다. 아, 이제 테이블 읽었어요. 네. 네, 완벽하게 정타로 득점. 다음 공 마음에 안 든다죠, 지금? 쓰리 쿠션에서, 네, 힘이 좀 풀리면서 약간 짧아지는 그 느낌을 완벽히 잘 포착해냈습니다. 네. 파란 공 왼쪽으로 길이 없어요. 자, 노란 공 왼쪽으로 거의 회전을 주지 않는 그 좁은 각을 도전해야죠, 지금은. 에드리페 선수 이런 정밀한 그런 설계 잘하는 선수란 말이에요. 네. 다음 공, 들어가면 다음 공 연결이 되죠. 네. 잘 치는 그 좁은 거예요. 틈을 만들어냈습니다. 옆돌리기로 다시 한점 추가하면서 다시 10대 10 동점. 엄살을 한번 살짝 피워본 것 같기도 하네요. 깔끔하게 한 점을 올립니다. 자, 파란 공이 내 길을 가로막아서는 안 되겠죠? 네. 이번엔 옆돌리기 네. 대회전으로, 분명히 그걸 의식을 했을 텐데, 뭔가 좀. 네. 아, 여기서도 쭉또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걱정했던 충돌이 여기서 났다고 말았습니다. 머리를 네. 감싸줍니다. 이건 내가 왜 이렇게 쳤을까? 이런 자책 같은데요.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3세트. 오른쪽으로 빠르게 돌려서 5 쿠션 길이 있죠. 왼쪽으로 4 쿠션이 있고요. 뒤돌리기. 네, 이번엔 뭐 네, 그대로.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이마주 선수가 5이닝부터 1점, 3점, 2점, 3점 아주 부지런히 네. 치고 있습니다. 지5 쿠션이 딱 오토매틱 코스였죠. 아, 파란 공 왼쪽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얇은 두께. 너무 느리게 또 가게 되면 내 공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옆돌리기로 뒤돌리기로 느린 추가합니다. 속도지만 지금 워낙에 두께 자체를 완전하게 맞췄어요. 아, 네. 평범하지만 수준 높은 기술. 이런 장면들이죠. 네. 두 점을 앞서 나가는 위마즈. 계속 흐름이 이어질 상황이죠. 득점이 된다면. 이번에는 앞돌리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섬세하게 일목 잡고 맞춰냈는데. 안 맞으면 큰일 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저는 이 앞돌리기를 좀더 일목적고의 두께를 좀더 많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네, 지금 득점하는데 뭐 전심전력을 다한 거죠. 다음 흐름은 그래서 어려워졌습니다. 자력으로 네, 이 흐름을 이어가야 돼요. 쭉 뻗어서 포쿠션 설계죠. 이마저 앞돌리기로. 너무 느슨하게 놓은 게 아닐까요? 네, 이렇게 짧아질 리는 없죠.
의외로 3세트가 좀 길게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 분위기의 그 무거움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장단으로 여기서 네, 잘 들어갔어요. 네, 한점 다시 따라 붙습니다. 레펜스. 이게 아무래도 팀리그다 보니까 단식으로 나설 때 부담감이 더 상당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15점이면 약간 상징적인 그 의미가 에이스와 에이스의 격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유일한 15점 세트고. 또 현재 1대 1인 상황에서 이번 세트를 내주면 다음 세트 끌려가기 때문에 두 선수 집중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5 쿠션이 좋아 보이는데. 아, 이번엔 실수하지 않습니다. 네. 레펜스도 계속 따라붙고 있는데요. 이제 팀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선수가 지금 에이스전을 무색해한 원뱅크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투뱅크로 가야 될것 같은데. 아, 원뱅크로 걸어서 코너에 바짝. 최적 두께가 맞아서 2, 3가 코너를 동시에 돌 정도로 바짝 돌면 원뱅크 걸어치기도 지금 없다고 말하긴 어렵죠. 좀더 두껍게 맞았으면 가능한 그런 설계입니다. 다시 미마제 공격. 나오면서까지 봐야죠. 네, 이게 있었기 때문에 네. 뒤처치긴 한 거죠. 미마즈 이제 한점 남겨두고 있습니다. 역전을 해서 이제는 먼저 세트포인트에 도달한 미마즈. 약간의 가벼운 타격을 넣어줘야 되는 배치죠. 마지막 옆돌리기. 이렇게 위마즈 선수가 3세트를 잡아냅니다. 첫날에 1, 3세트를 다 내줬던 위마즈 선수인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회복된 모습을 보입니다. 1세트도 잡아내고 부담이 많았던 3세트 남자 단식까지 위마즈가 해결을 해줬습니다. 쌍엄지를 들어올리는 이상대 선수.